일단 멘트 큐. 여러분, 스냥스냥. 오늘 먹을 음식은 BHC에서 시킨 뿌링클 다리, 뿌링 치즈볼, 뿌링 핫도그고요. 발음 왜 이래? 뿌링 핫도그는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한 세트만 시켰어요, 일단. 음료는 콜라, 그리고 여기는 뿌링뿌링 소스, 여기는 갈릭 소스, 여기는 치킨 무 이렇게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치즈볼부터. 여기 위에는 파슬리 가루예요. 언제 먹어도 존맛입니다. 반반 찍어서. 따뜻한데 제가 시킬 때마다 안 늘어나요.
미니스톱에 파는 그 핫도그 있잖아요. 약간 그 겉에 반죽이 쫀득쫀득한 그 핫도그. 그 맛이랑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약간 시즈닝 뿌려져 있는? 이것도 되게 쫀득쫀득하고 맛있는데? 책 중에는 저는 이 치즈볼을 제일 좋아해서 치즈볼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 핫도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맛있어서 지금 놀랬어요. 듬뿍. 치즈볼 야무딱지게 한입 가능한가? 야무딱지게? 이렇게 갈르면 이렇게 골수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엄청 커요. 아, 근데 뿌링클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진짜 더 맛있어요. 진짜 더 맛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맛있어. 와, 골수다. 고소해.
이거는 뿌링클의 핵심입니다. 오, 짜. 맛있는데 좀 짜요. 끝. 오늘은 이렇게 먹었는데요. 뿌링 감자튀김, 뿌링 치즈스틱 뭐 등등 뿌링클 시리즈를 다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뿌링 치즈볼이 진짜 짱입니다. 그리고 뿌링 핫도그도 맛있긴 한데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좀 많이 비싸지 않나 싶은 3개 5,000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습니다. 안녕.